안녕하세요. 밝은 미소 브라이스 마일입니다. 오늘은 웃다가 살아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웃음과 유머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은 몸속의 231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426개의 뼈를 움직이게 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웃기만 해도 세균에 저항하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자연 살해세포, NK세포가 활발해지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킴으로써 쾌감을 줍니다.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의사소통 능력도 높습니다. 유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유머는 설득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유머리스트는 남들이 갖지 못한 설득수단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유머는 사람 사이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계와 기계가 마찰하는 부분에 윤활유가 부족하면 과열과 잡음이 생기며 급기야 기계 자체가 망가집니다. 갈등과 긴장을 유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유의 어로는 해학, humor, 위트, humor, 우스개 등이 있습니다. 해학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되고, 위트는 말이나 글을 즐겁고 재치있게 wit.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Wit.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유머의 힘은 무언가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며 유머 자체가 고정관념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는 유머가 새로운 힘으로 대두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긍정심리학자 숀 에이커는 유머러스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지적능력, 창의력,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한 유머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람에게 유머러스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기능적 MRI로 불리는 fMRI 결과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은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중요한 기억을 찾아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도 유머를 듣는 사람도 모두 이 전두엽이 활발히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다면 왼쪽, 오른쪽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즉,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유머가 풍부하면 창의력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상위 5%만이 하버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상위 5%로 하버드를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 12년간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을 지켜본 결과 결국 졸업에 성공하는 학생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보는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몰렸을 때 한 발 물러나서 유머 감각과 위트를 가지고 보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업에서의 핵심 인재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친화력, 조직력의 시작이 유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유머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휴머니스트였으며 가장 유머러스했던 대통령 링컨의 유머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858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더글러스가 링컨을 공격합니다. 링컨,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때 링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 얼굴이 두 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 제가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사람의 다리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엔 키가 크고 깡마른 링컨의 볼품없는 외모에 대한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글쎄요, 허리에서 발목까지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백악관 뒤뜰에서 링컨은 손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이 광경을 보고 아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구두를 닦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자 링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합니까? 링컨의 유머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유머였습니다. 백남준의 유머는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었고 마크 트웨인의 유머는 절망 속에서 찾아낸 동화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유머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유머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가 오랜만에 고향에 들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자를 마중하기 위해 기차역에 몰려들었습니다. 1등 칸에서 나오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슈바이처는 3등 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사님, 왜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비좁고 지저분한 3등 칸을 이용하셨습니까? 그때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이 열차엔 4등 칸이 없더군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우제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맹구와 영구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둘 다 백지를 내고 나오며 맹구가 하는 말, 둘 다 백지 내고 나오면 둘이 컨닝구한 거 아니야? 음식점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자 손님이 주인을 부릅니다. 여기 아직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곧 나갑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가서 간식 좀 사다 주지 않겠어요? 뭐라도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한 아가씨가 이태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벨트를 발견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주인에게 아저씨, 저 분당에서 왔는데 차비 정도는 빼주시겠지요?
그러자 주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아가씨, 여긴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제 아이가 3살인데요. 밤에 오줌을 싸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언제 이 버릇이 없어질까요? 아무리 늦어도 80살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걸핏하면 주먹자랑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물리칠 방법이 없나요? 볼을 내면 됩니다. 어느 노인이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울고 있습니다. 젊은이, 왜 우시오? 제가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팻말을 보니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네요. 그럼 한 1000번쯤 넘어지면 되지 않소? 유머는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유머는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유머는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유머는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유머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유머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유머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유머가 있으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머를 잘 구사할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닌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좌중에 웃음이 터집니다. 남다른 유머 감각을 타고난 것 같아 부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어디선가 들은 듯한 유머입니다. 아주 흔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들어도 웃음이 터집니다. 아마 유머를 잘 구사하며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 친구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재치 있는 유머를 공부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흉내내며 공부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외우는 것처럼 유머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투수가 되는 방법은 많은 연습량에 달려 있습니다. 던질 수 있는 피칭의 감각을 손에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만 번 이상의 투구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치 있는 유머를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를 외워서 지니고 다니다가 적절한 장소와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머를 던지는 것입니다. 참된 유머리스트가 되려면 먼저 참된 휴머니스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비꼬는 부정적인 풍자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 됩니다. 유머가 풍부하면 삶이 즐겁고 여유로워집니다. 오늘의 밝은 미소 실천 미션입니다. 우선 메모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치 있고 재미있는 유머를 인터넷에서 하루에 하나씩 찾아 노트에 쓰고 여러 번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나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유머를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웃음을 줄 수 있으며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유머는 긍정적인 삶으로 바꿉니다. 유머로 웃다가 모두 살아납니다. 밝은 미소, 브라이스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